참말로 그냥 식은만 먹어. 야, 항상 조심해야 돼, 알았지? 어? 이게 이게 뭐 알아차려. 아, 물 먹히죠. 긴장해가지고. 밥 먹어, 밥. 밥 먹을 때도 가만히 앉았는 거야. 크니까 저렇게 난리야. 유희야, 너 밥 먹을 때 뭐 하는 거야, 지금? 난 진짜 어렸을 때 얌전했었는데. 어? 수영이 닮은 것 같아. 수영이 닮은 것 같아. 분위기가 점점 나. 야, 오늘 좀 계속 나오네. 고집이 어떤 고집이? 유야, 너 누구 닮았어? 아빠. 그런 소리 하지 마. 그런 소리 하지 마. 그런 소리 하지 말래. 장모님 앞에서 지금. 그런 소리 하지 마. 말도 안 돼. 야, 애가 센스 있네. 그런 소리 하지 마. 야, 이건 먹어. 어. 일로 와, 빨리 앉아. 수영이는 어땠어, 엄마, 어렸을 때? 이 수영 편은 아니었지. 그 애는 슬퍼, 슬퍼.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막 장난감 갖고 내려가 봐. 안 사주니까. 조금 그런 데가 있었어. 안 닮았는데. 엄마 닮았는 성격은? 야, 오늘 저 좀 진짜 많이 나온다. 저 좀. 우리 이유는 앞으로 이제 또 지 뜻도 있겠지만 아빠 입장으로서 뭐 어떻게 아 어떻게 컸으면 좋겠냐고 제일 큰 걸 내가 했던 운동을 할 기회도 줄 거고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다른 예체능 쪽으로도 기회를 줄 것이고 내가 볼 때는 끼가 있으니까 연예인으로 보내고 싶어 공부 가르치면서 유명한 배우로 얘는 하고 남지 우리 유는 장래 뭐가 되고 싶어요? 뚜부 또보트 또보가 뭐야? 장난감 장난감 칼 어? 아 진짜 웃기게 되겠다 우리 밥 못 먹겠다 유 때문에 뭐 네가 먹어야 할머니와 아빠 밥을 먹지 이거 뭐여? 어? 벨라다 유야 커서 뭐 안 돼도 되니까 우리 아빠는 너한테 기대 안 한다. 유야 한 입만 먹어. 한 입만 먹어. 한 입만 먹어. 네? 손 괜찮은 거예요. 예. 한 번 먹어요? 잘 노는 거 보니까 진짜 큰일 났더라고. 응급 조치를 잘했네. 일로 와 빨리. 가자. 유야 가자. 점프. 가자 일어나. 아 징하다 징해 아주. 어? 우리 유 징하다. 언제는 점잖다며 얌전하잖아. 내가 제일 안 얌전하다고 얘기했지. 더 성장하니까 지 성장. 아이 뭐 원래 그랬어. 저렇게 제, 크는 거 좋아. 쟤는 원래 남자들. 일로 와 유야. 어? 유야. 줄 어째서 줄 잡느라. 유도 짐 챙겨야지. 유야 나와. 조심해. 빨리 나와. 유 할머니 인사하고 할머니 허그. 유. 할머니 여기 딱 2만 원 있다. 어. 갖고 가세요. 아 됐어 엄마. 가서 빵 사 먹고 가세요. 됐어 됐어 됐어. 좋아 좋아. 됐어. 아, 왜 아빠가 너. 내가 돈을 알아? 가다 뭐 먹어. 응. 저랑 뭐. 가세요. 갔다. 서운하다. 엄마 나도 갈게. 자 운전 조심해. 알았어 걱정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. 유. 잘 가세요. 할머니! 어이! 잘 가세요! 어이! 무슨 뜻인지 알겠네요. 힘들어 어머니도 그렇게 가는 뒷모습을 보시는구나. 아우. 전부 천국단의 일이네. 아이고, 아주 아쉬워하실 줄 알았는데. 이거 언제 다치지? 아유 빠져줬어. 쉴게 정말 많았을 거예요. 아니 엔딩이 들어놓는데 정말 아무리 뭐 손자와 서희가 예뻐도 결국에는 이제 나머지 뒤처리는 어머니가 하셔야 되니까. 야 너무 많다 근데 뒤처리할 게. 예. 보통 다음 날인가 전화 오거든요. 네.
한 며칠 전화 안 오시더라고요. 계속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. 네, 며칠 전화 안 오시더라고요. 때로는 임서방하고 장모님이 네. 뭐 이렇게 아기 문제로도 좀 티격태격을 하시지만 쇼핑도 잘 안 맞으시는 것 같아요. 어머니가 손이 그러니까, 예, 그러니까. 손이 크시네요. 예.